시험이 끝나도 간간이 화제화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시험지 맨 앞면에 있는 필적 확인 문구인데요. 2006년에 처음 실행되었던 필적 확인은 시험 답안지에 자필로 기재하여 사후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본인 확인을 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꽃은 젖어도 향기는 젖지 않는다 와 같이 감성을 자극하는 문구가 있는가 하면 넌 머지않아 예쁜 꽃이 될 테니까 와 같이 학생들에게 따뜻한 위로를 건네주는 문구가 있기도 합니다. 무심코 지나쳤던 필적 확인 문구, 시험지를 대표하는 상징성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때로는 응원을, 때로는 위로를 해주는 그런 사람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메가안의 작은 세상, 라디오 현스타 첫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이 메가안의 작은 세상이라고 하는 영상을 한 2년 전에 예전에 댓글 읽기 캐스트 촬영할 때 갑자기 생각을 해서 정한 주제였는데요. 그때 이제 BJ 수 캐릭터를 처음 생각해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라디오 형식의 영상을 꼭 진행해보고 싶었는데 그 얼마 전에 회사에서 기획해주신 매운맛 라디오라는 기획 영상이 있었거든요. 그 영어의 이정민 선생님이랑 국어의 서영우 선생님 세 명이서 토크쇼? 쇼. 네, 그거가 그런 토크쇼를 여러 가지 재밌는 이야기를 하고 퀴즈도 냈었어요. 그런데 그 영상을 촬영하면서 너무 재밌기도 하고 그리고 좀 다른 쪽으로 우리 친구들과 소통하는 자리도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라디언스타라는 이름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라디언스타라는 이름도 한 5년 전에 지었던 것 같은데 라디오스타 그 프로그램 있죠. 그 이름을 보고 생각해냈던 건데 제가 스타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그러니까 라디오 현 스타가 아니고 라디오 현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제가 라디오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 운동하면서 라디오를 듣고 운전하면서도 듣고 제가 학생 때는 지금처럼 그 음악을 찾아서 들을 수 있는 세대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라디오를 듣다가 그 좋은 음악이 나오면 그 음악이 다시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그 DJ가 곡 제목을 소개해주면 바로 받아 적고 라디오에 신청 사연을 보내서 음악이 소개되면 녹음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릴 때는 지하실 살아가지고 그 라디오 전파를 잡으려고 이렇게 안테나 창문으로 밖으로 길게 빼기도 하고 그때 당시에 서태지와 아이들 그리고 핑클 좋아했었는데 그 노래 나오면 녹음해서 학교 가서 듣고 또 하고 막 그랬었습니다. 옛날 얘기고. 그 최근에 캐스트 영상은 제가 직접 제작하고 있는데 요즘에 워낙 좀 호흡이 빠른 영상 유행이다 보니까 저도 호흡은 다 날리고 멘트를 모두 이렇게 붙여가지고 짧게 영상을 제작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것과는 좀 다른 바이브로 또 이야기와 호흡이 주는 힘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또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갈지는 모르겠지만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도 우리 라디오 형식을 좀 빌렸으니까 제가 사연 모집한다고 글을 올렸었죠. 그 카카오톡 채널 마이 스몰수, 나만의 작은 현수 제 채널입니다. 그 몇 명의 친구들이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오늘 그 이야기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거는 게시판에 올라왔던 글인데 지금은 이 친구가 글삭튀를 해서 자 브이로그 본자가 가만히 있으니 다른 자들이 형자리를 넘봅니다. 어서 본때를 보여주자고요. 현수와 로그, 고고, 그리고 살 좀 빼 형. 최근에 근데 메가캐스트로 여러 기획 영상들이 좀 올라와서 제 영상이 올라오기 전에 이제 올라왔던 글인데 저는 브이로그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매운맛 라디오를 촬영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브이로그 그러니까 현수와 로그는 원래 계절별로 이렇게 한 번씩 촬영하기로 했는데 이제 여름이니까 촬영할 예정이고 네 그래요 아무튼 감사합니다. 그런데 살 좀 빼 이거는 좀 타격감이 좀 있는데 그리고 하경덕님이 현수쌤 이렇게 폭삭 늙으셨지 라고
댓글 달아주셨는데 이거 제가 2년 전에 댓글 읽기 할 때 똑같은 멘트 했었거든요. 그때 폭삭 늙으셨지라고 돼 있고 2년 뒤에 이렇게 똑같은 멘트 달린 거 보니까 2년은 이제 멈춰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다행이네요. 그리고 다름이라는 아이디 쓰시는 분이 수염 기르시니까 중국인이 돼가시네요. 라고 이렇게 달아주셨는데 뭐 이렇게 지구인이니까 어쨌든 중국인이나 일본인도 지구인이니까 이렇게 뭐 제가 타격감이 세진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포스트잇 이제 얼마 전에 스승의 날에 받았던 포스트잇인데 이거 보이십니까 이게?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 땡땡땡이에요. 쌤은 첫인상이 참 좋으셔요. 생각보다 재밌으시고 멋있으세요. 되게 말랐을 때 사진 봤었는데 지금 훨훨 나아요. 이 증거 목쪽지네 여러분. 증거 쪽지. 자, 근데 이제 주제가 쌤은 첫인상이 참 좋으셔요. 이렇게 돼 있었죠. 그래서 이 친구가 일주일 수업 듣고 없어졌어. 그러니까 첫인상이 딱 좋다라는 느낌 받았었고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첫인상이 너무 좀 좋으면 그 뒤로 점점 실망만 하게 되는 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네 그리고 그 매운맛 라디오 그 영상에서 퀴즈가 나갔었거든요. 그 퀴즈를 잠깐 좀 소개시켜 드리면 여기에 1, 2, 10은 들어갈 수 있지만 3, 4, 5는 들어갈 수 없다. 그리고 8이 들어가면 4가 된다. 이게 문제였거든요. 이 문제 정답이 넌센스 퀴즈였고 그러니까 입구 한자로 입구자였는데 정답을 좀 궁금해하는 메시지가 많이 왔었습니다. 이게 한자를 좀 아셔야 돼요. 그래서 1, 2, 10. 그러니까 1, 2, 10은 입구라는 네모의 한자에 넣으면 다른 한자가 되는데 3, 4, 5는 그 입구라는 한자 안에 넣으면 한자가 만들어지지 않아서 그리고 아까 8을 들어가면 4가 된다 그랬죠. 8자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제 눈썹처럼 한자로 4자가 돼서 한자로 입구였습니다. 이유가 그렇고요. 그리고 그 제가 좀 두 개 정도 촬영했던 것 같은데 수요 없는 공급 영상 관련해서 글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What's in my bag이라고 해서 현수쌤 가방에는 뭐가 들어있을까 수요 없는 공급 시리즈 촬영했었는데 그 첫 번째가 제 현두티라고 지금은 걸레로 연구실 걸레로 쓰고 있는 요 티셔츠랑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가방에 뭐가 들어있을까 그거였는데 너무 재미있어서 어느새 수요자가 되었네요. 3탄은 킬링벌스 찍으신다는데 언제 업로드 되나요? 3탄도 원래는 제 이렇게 빨간 요 마이크 요걸로 촬영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 아마 또 코로나 확진자가 좀 많아져가지고 분위기가 안 좋았을 때였을 거예요. 그래서 스튜디오 알아보다가 또 흐지부지해지고 시기를 놓친 상태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장문의 상담글을 남겨주신 학생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현수쌤. 요즘 수학 공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우연히 TCC에서 지적이고 성격 쾌활하실 것 같고 곰같이 귀여우신 모습의 선생님을 보게 되어서 선생님께 조언을 구하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질문 남겨봐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고 저번 시험 때는 솔직히 공부를 정말 안 해서 3, 4등급이 나왔습니다. 기말고사가 두 달 남았는데 제가 대강 계산을 해보니 하루 한두 개씩 강의를 들으면 시험 범위를 한 달 안에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한 달이 남는데 저는 그 한 달 동안 저 혼자 공부를 할지 아니면 수학학원을 다닐지 고민이 됩니다. 수학학원을 다니면 편하긴 한데 못 다니겠는 이유는 그냥 문제를 엄청나게 주고 풀라고 시키니까 제가 생각하지 않고 그냥 기계적으로 풀게 될까봐 걱정이 되어서요. 학원을 다니자니 문제 푸는 기계가 될 것 같고 또 선생님께서 문제를 풀어주는 시간이 아깝고 혼자 공부하자니 내신을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없나 싶기도 하고 선생님께서는 어떤 게 더 나은 방향이라 생각하시는지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일단 그 지적이고 성격 쾌활하실 것 같고 곰같이 귀여우신 모습의 선생님. 여기 이거 주작 아니고요. 진짜로 올라왔던 글이고 여기에서 이미 되게 바른 학생이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내용 중에 그 첫 번째는 한두 개씩 강의를 들으면 시험 범위를 이제 한 달 안에 끝낼 수 있을 것 같다. 이 부분부터 답변을 좀 드려볼게요.
그 문제집이나 인강이나 하루에 몇 개를 이렇게 풀거나 수강하면 며칠 안에 내용이 끝나겠다. 그러면 마치 이 실력이 완성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좀 위험한 생각이거든요. 저도 학생 때 수학의 정석이라는 책을 나누기 30에서 한달 동안 풀어보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게 쉬운 단어는 계획대로 되지만 어려운 단어는 계획대로 되지가 않아요. 반드시 좀 복습하고 공부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여기 지금 한달 동안 인강을 끝내고 나머지 한 달을 학원을 다닐지 고민이다. 뭐 이런 고민보다는 주어진 게두달 동안 강의를 듣고 문제집을 푸는 데에 대한 계획만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난 시험에서 일단 경험치가 좀 쌓여야 하는데 제 생각에는 이제 부랴부랴 학원을 선택해서 한달 동안 다녀보고 점수를 좀 기대하는 것보다는 지금 일단 이 상황을 좀 유지하면서 이번 시험 결과를 지켜보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좀 기계적으로 풀게 될까봐 걱정이라고 하셨는데 일단 내신 수학은 어느 정도 그러니까 꽤 많은 부분이 기계적으로 풀어야 하는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긴 해요.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강의를 듣고 반드시 문제도 풀어봐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등급을 말씀하시는 부분이 솔직히 공부를 정말 안 해서 3, 4등급이 나왔습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3, 4등급이면 공부를 정말 안한건 아니고 평균이거든요. 9등까지 있으니까. 근데 3에서 4등급 사이에는 몇만 명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실력을 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답변이 되었나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사연 만나볼게요. 두 번째 사연. 이 내용은 나만의 작은 현수 채널로 보내주신 이야기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선생님의 인강을 보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때는 나름 공부를 잘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고등학교 와서 저보다 잘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기가 죽어있는 상태로 1학년을 보냈네요. 내신은 정말 열심히 외우는 편이라 성적이 나쁘진 않는데, 문제는 모의고사만 보면 4등급 이하가 나와버려서 더 자존심이 떨어집니다. 학교 선생님도 수시를 준비하라고 하셨는데, 사실 수시를 쓸 만큼 좋은 내신도 아니긴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내신을 준비할 때쯤 모의고사를 보면 기억이 나지 않는 내용들이라서요. 가고 싶은 대학은 스카이인데, 내신도 더 올리고 모의고사 점수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는데 일단 너무 죄송한 게 제가 브금을 너무 슬픈 걸 틀어가지고 이게 좀 그렇게 슬픈 사연은 아닌 것 같거든요. 이렇게 여러 가지 고민에 대한 그런 이야기인데 이거 대부분 학생들이 많이 고민하고 있는 거죠. 일단 그 내신을 준비할 때쯤 모의고사를 보면 기억이 나지 않는 내용들이라서요. 요 부분 되게 공감이 많이 가네요. 그러니까 기말고사 볼 때쯤 이제 중간고사 범위가 시험 범위이기도 하고 심지어 3월 학평은 작년 거를 또 시험 보니까 방학 때 열심히 공부하더라도 이게 선행학습이 아니면 시험 성적이 좋게 나올 수가 없어요. 저도 학생 때 되게 많이 고민하던 부분인데 결국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3학년 수능 임박해서는 수시가 좀 떨어지고 이렇게 안타깝게 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가끔 내신과 수능을 이렇게 수시와 정시 이렇게 두 가지로만 구분하는 학생들이 좀 많아서 내신을 공부하면 수시를 준비하는 거고 수능을 준비하는 거면 정시를 준비한다. 이렇게 좀 단정 짓거든요. 네,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느 한쪽은 좀 부족할 수밖에 없고 비슷한 고민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내신은 한 달에서 한달반 정도 기간을 두고 내신 집중 학습을 하잖아요. 그 기간과 나머지 기간을 좀 비율을 다르게 잡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신 집중 기간이 아닐 때는 전범위 공부를 하는 거죠. 그리고 모의고사 문제를 풀든지 문제집을 풀든지 그 전체적인 내용을 좀 꾸준히 문제 풀고 잡아줘야 합니다. 아마 이 방법이 가장 낫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요. 아마도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 문제들일 텐데 보통 이런 고민을 하다가 실천을 안 하게 되면 모의고사는 잠깐 좀 창피하고 말게 되는 시험 그런 시험으로만 좀 국한이 돼 버려 가지고 학년이 좀 올라가면 좀 많이 고생을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눠봤고, 이렇게 해서 오늘은 첫 번째 이야기 진행해 보았는데요. 엄청나게 좀 특별한 에피소드는 아니지만, 이렇게 소소하게 이야기 좀 나누면서 공감하는 시간
자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조금 있으면 기말고사 기간인데 여러분 준비 잘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도 강의에서 좋은 콘텐츠로 계속 찾아뵐게요. 제가 오늘 백신을 좀 맞고 왔는데 그러니까 지금 8시간? 8시간 정도 지난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나는 좀 이렇게 내가 하나도 안 아플 것이다 이런 좀 근자감이 있었는데 정말로 지금 안 아파가지고 그 다만 좀 이렇게 면역 반응의 일종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빵도 되게 먹고 싶어서 빵도 이제 아까 이제 보셨고 그다음에 좀 치킨도 많이 먹고 싶다는 의견이 있는데 정말로 아까 엘리베이터 탔는데 치킨 냄새를 확 맡아버려가지고 지금 좀 이걸 녹화를 끝내고 바로 치킨을 좀 시켜야 되나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일단은 그 얀센이라는 백신을 맞았는데 제가 아직 민방위가 안 끝났더라고요. 그래서 얀센이라는 백신을 맞았고 면역 반응 중 하나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빵도 먹고 싶고 치킨도 먹고 싶고 그 다음에 별다른 증상 없는 상태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좀 그 우려를 한 건지 기대를 한 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프기를 바라는 친구들이 좀 있어가지고 아까 카톡이 계속 왔었는데 선생님 괜찮다 그러니까 아쉽네요 이런 카톡이 좀 왔었거든요. 학생들이 이렇게 빨리 우리가 좀 뭔가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죠 이 상황이. 그래서 저도 계속 컨텐츠로 찾아뵐 테니까 여러분들도 좀 건강하시고 다음에 자주 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 만나겠습니다. 잘 자요.